한 아이가 태어나고 스무 해가 지나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축하하는 의미로 성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에게 되묻죠.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노력을,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오늘 제주가 뿐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제주 성평등을 위해 20년간 꾸준히 분투 노력해온 제주 여성영화제와 그리고 윤홍경수 집행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쩌면 성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은 익숙하지만 낯선 이야기인데요. 이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걸음을 여성영화제 20회째입니다. 네. 네, 집행위원장 윤홍경수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회째를 네. 맞이하는 소감은 어떠십니까? 지난 20년 동안 여성영화를 처음에는 겁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제주도에서 여성영화를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때는 여성영화제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역량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해보자 겁 없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7편의 영화를 갖고 제주 여성영화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간도 9번을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영화제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제주 여성영화제. 올해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있을까?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시회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걸 토론하는 토론회 자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상영했던 작품 중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작품을 하는 그런 시간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변화 없이 변화한다. 어떤 의미죠? 변화 없이 변화한다? 지난 20년 동안 변함없이 변화를 일궈왔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의리의 굳은 의지를 담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게 해줄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영화로 전해집니다.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한 권의 책보다 한 번의 토론회보다 아주 쉽고 설득력 있고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 영화는 여성에게 말을 거는, 여성이 만든, 여성의 관난,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영화를 보면서 성평등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저희들은 봤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 영화를 저희는 여성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위가 아닌 동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성평등을 향한 연대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주 여성 영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주 여성 영화제는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나 다 함께 신명나게 춤출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제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연대를 응원합니다. 소담하게 담아낸 정원, 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원이란 의미는 그 집 안에 들과 꽃을 의미하는데 이제 제주도라는 그런 제가 지내는 이 땅이 저희 집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그림의 소재는 그 집 안에 가꾸어져 있는 정원이라는 의미가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소재를 작업을 하다가 점점 이제 제주도라는 정원을 그리고 싶은 이제 마음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번에 주제를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흔히 지나쳐버리는 것들을 그림으로 담아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채워넣는데요. 근데 이 정원이란 개념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었냐면 그 사회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문화도 반영하고 체제도 반영한다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원을 가꾸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뭐 꾸밈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신공항도 있고 막 이런 제주도에 여러 가지 고자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시대 사람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이 시대적인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뭐 제주도민들이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좀 믿는 편이에요. 매일 보는 풍경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전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숫자 0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숫자 0의 의미를 풀어낸 전시가 0이라는 열렸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무한으로 확장되는 숫자들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으나 중심을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신기했고, 하나의 사운드를 통해서 네 개의 영상이 나가는데 사운드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들을 언급하거든요. 단어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검색 화면들을 교차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단어가 가진 극과 극의 의미를 네 개의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요즘 뭐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 어떤 개념들에 대한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 개념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숫자 0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숫자들 속에서도 그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0과 같은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는 않은가. 0을 중심으로 확장된 두 작가의 작업, 눈과 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하던 마리아 사랑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 사람들의 탐정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 제 거 맞는 것 같아요. 사진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믿는 간호사 윤영.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 모두 본인이 사진 속 주인공이라 믿는데요. 의심만 키우겠죠. 불법으로 찍힌 사진이 유출되어도 사진을 유포한 사람이 아닌 사진 속 주인공을 궁금해하는 우리 사회의 아이러니. 영화는 그 현실을 낱낱이 비판합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 영화 매기입니다.